그러면 제가 이거를 네네. 구독자 이벤트용으로 써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범빠예요. 제가 웨이크보드 강좌를 진행하다 보니까 장비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처음에 장비를 선택할 때 수상레저 장비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던 것 같아요. 어떠한 브랜드가 있는지, 그리고 그런 브랜드들을 취급하는 샵도 모르고 그냥 처음 배우던 바지에서 코치님이 추천하던 장비를 샀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나쁘다고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다양한 브랜드의 장비가 있으니까 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이것저것 타보다 보면 자신한테 좋은 느낌이 드는 장비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샵마다 취급하고 있는 주력 장비의 브랜드가 달라요. 그래서 어떤 샵에서 어떤 브랜드를 취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초보자들에게 장비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매장 내부 촬영 협조를 위한 연락을 하고 있기는 한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신상 장비 입고가 안 된 매장들도 많고 제 채널에 대한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서 촬영 협조가 잘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매장 내부 촬영을 협조해 주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 왕스몰인데요. 신상 장비들도 입고가 되었고 웨이크보드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기 위한 채널이라고 설명이 잘 되어서 오해도 풀리고 촬영 협조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촬영 협조를 해주셨으니까 저도 그에 대한 보답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왕스몰 위치는 북한강변 금남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북한강엔 수상레저 업체도 많아서 빠지에 왔다갔다 하는 길에 들릴 수 있는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새로 신축한 매장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럼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따라라라라. 자, 여기 안에 들어오시면은 첫 번째로 우리의 지갑을 열 수 있는 공간. 그래도 좀 기분 좋게 열라고 되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은 것 같아요. 확실히 신축 매장이라 정리도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우측에 보시면 웨이크보드를 즐기기 위한 장비들, 소프트굿과 하드굿으로 장비를 나누는데요. 소프트굿은 이제 부수적인 의류들이나 그런 뭐 편의용품 같은 거를 소프트굿으로 분류를 하고요. 이 매장 왼쪽에 하드굿들이 있습니다. 슬라롬 스키도 있고 이쪽에 바인딩과 데크들도 있습니다. 잠깐 인사 좀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왕스몰 영업 담당하고 있는 장통일 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편하게 하세요. 쑥스럽네요. 왕스몰에서 취급하고 있는 장비를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희 왕스몰에는 이제 취급하는 장비들은 이제 수상스키 쪽에는 저희가 취급하는 브랜드가 신디케이트, 네. 호우스키라고 하는데 호우스키에서 나오는 신디케이트라는 브랜드가 있고요. 네. 그리고 코넬리 스키라고 또 있어요. 그 이외에 이제 웨이크보드로 넘어올 건데 웨이크보드 쪽에서는 이제 하이퍼라이트 그리고 코넬리 웨이크보드라고 크게 이제 이렇게 나뉘십니다. 혹시 그 코넬리가 CWB가 코넬리? 네, 맞아요. 네. CWB가 뭐냐면 코넬리 웨이크보드의 약자거든요. 그 CWB라는 게 예전에는 그렇게 이제 코넬리 스키와 이제 좀 차별화 두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명칭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코넬리 웨이크보드라고 해서 그렇게 나옵니다. 일단 제가 제 채널이 웨이크보드가 주다 보니까 네. 웨이크보드 장비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그러면은 저희가 주력으로 나오는 상품들 위주로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하이퍼라이트라는 브랜드의 이제 종류가 많이 있어요. 제일 상위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라이엇 노바라고 해요. 라이엇 노바 같은 경우는 이제 안에 들어가는 코어가 있는데 노바 코어라는 이제 코어를 사용을 해서 이제 브랜드가 나온 제품이고요. 이 라이엇 노바라는 데크는 저도 타고 있는데 근데 좋은 느낌으로 타고 있어요. 일단은 최상위 모델이니까 네. 네, 제일 접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금액적인 부분에서 네, 솔직히 네. 좀 비싸죠. 네, 좀 비싸죠. 제일 상위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그거와 같이 같은 이제 채널을 보유하고 있고 쉐입을 보유하고 있는 보드가 이제 라이엇 바이오라고 해요. 라이엇 바이오라고 하는데 요 제품은 모든 성향은 똑같아요. 하지만 이제 코어만 다른 거죠? 그렇죠. 네. 바이오 코어라고 해서 이제 모든 이제 하이퍼라이트에 들어가는 제품에 이제 코어가 들어가 있어요. 쉐입은 다 똑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한 노바와 바이오를 봤을 때 한 5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일단 가성비로는 좋죠. 바이오가. 최고입니다. 네.
블루프린트하고 러스티는 올해 새로 출시된 모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지금 올해 출시된 모델이 딱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보여드릴 거는 이제 블루프린트라는 모델이 있고요. 두 번째는 러스티 프로. 요 두 가지 모델은 이제 좀 사이즈가 업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편한 보드고 따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또 한 가지 더 있는 걸 보여드리면 이제 소스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렇게 올해 세 가지 새로 나온 모델이고요. 혹시 초보자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은 이 데크가 있나요? 아무래도 있죠. 이제 보드를 이제 지금 밑판을 이렇게 지금 제가 해놨는데 보시면은 요 제품 같은 경우는 머레이라는 제품인데 보시면 밑바닥이 전체적으로 평평해요. 맨들맨들하죠. 네, 맨들맨들하죠.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초보자분들이 타시기에는 좀 약간 미끄럽다는 느낌. 네, 내가 탔을 때 물 위에 올라섰을 때 흔들거릴 수도 있고 하는데 네, 지금 보시면 요 러스티 같은 제품은 이때 채널이라고 하는 채널이 쭉 물 흐름을 잡아주는 데크예요. 네, 처음부터 네. 끝까지 연결이 되어 있죠. 네,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 위에 올라섰을 때 보드가 흔들림이 아주 적은 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직진 안정성이 좀 네, 좋아요. 그래서 이제 초보자분들이 타실 때에는 이렇게 미끌거리는 보드보다 안에 채널이 쭉 길게 이어져 있는 보드들이 타기가 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와서 이제 저희가 취급하는 브랜드에 이제 코넬리 웨이크보드라는 이제 브랜드가 있는데 여기는 저희가 이제 나오는 제품. 자, 리버브라는 제품이 있어요. 리버브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제 사이즈도 다양하게 있고요. 그리고 제일 초보자부터 중상급자까지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는 보드라고 생각합니다. 네, 얘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면 바닥을 보시면 채널이 아주 길게 쭉 뻗어 있어요. 그래서 안정감이 되게 높은 보드이고 가운데 보시면은 이제 다른 보드들과 달리 가운데 보시면 센터핀이라는 게 있습니다. 센터핀이 있어서 내가 엣지를 걸었을 때 더 빠지지 않게 더 많이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항상 끼고 이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중급자, 상급자가 올라갔을 때는 이 센터핀이라는 걸 이제 빼서 좀 더 자유롭게 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네, 데크라고 할 수 있어요. 끝에 핀은 몰드 핀인가요? 네, 끝에는 이제 몰드로 돼 있어서 뺄 수 있는 핀은 아니고요. 요것만 빼서 이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넬리에 나오는 이제 여성용 보드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일드 차일드라고 해요. 와일드 차일드인데 요거는 리버브와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고 여성용 모델로 나온 리버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얘도 똑같이 그냥 사이드에는 몰드 핀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는 센터 핀이 있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내가 중상급자 이상이 되었을 때는 몰드핀 말고 센터핀을 이제 빼주고 타셔도 돼요. 확실히 초급자들이 선택할 때는 채널이 있는 게 직진 안정성이 좋아요. 하지만 이제 사람 몸이 다 적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웨이크보드를 타면서 기본 주행 자세가 어느 정도 잡혀 있으면은 채널이 없다고 해도 데크가 크게 뭐 좌우로 꺾인다든지 그런 거는 이제 자기가 이제 실력을 키우면서 다 잡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바인딩인데요. 이 하이퍼라이트에는 이제 스노우보드 바인딩과 부츠처럼 이렇게 분리가 되는 이런 시스템 바인딩이라고 하나요? 네, 시스템 바인딩이라고 하죠. 이 시스템을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 시스템 바인딩이 하이백이 있고 로우백이 있더라고요. 네. 혹시 그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하이백 같은 경우는 내가 체중을 싣고 엣지를 걸어줬을 때 뒤쪽에 닿는 면적이 바로 이렇게 빠르게 전환이 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로우백 같은 경우는 내가 기울여도 뒤에 유격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덜 빠르게 진행이 되는 네,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응이 더 빠른 시스템 이제 하이백보다는 로우백을 좀 더 추천을 드립니다. 너무 엣지가 강하게 걸리면 내가 컨트롤하는데 힘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네. 좀 내가 어느 정도 좀 이제 탄 경력이 좀 됐다 하시면 프로 이렇게 하이백으로 가시는 걸 좀 추천을 더 많이 드리고 내가 초보자이다 이제 시작하는 사람이다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로우백 쪽으로 가시는 걸 추천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데크를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냥 제 생각에는 무조건 비싸다고 좋은 장비는 아니에요. 이것저것 타보시다 보면 자기한테 맞는 장비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가 타기에 느낌이 좋은 장비를 선택하시는 게 바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비싸면은 비싼 값의 성능은 있어요. 근데 그 성능의 차이를 느끼기 위해선 정말 실력이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야지 그 성능의 차이를 확연하게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동의합니다. 일단 데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다른 물품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쪽에는 이제 핸들과 로프, 여기 이제 웨이크보드를 타면서 사용할 수 있는 헬멧들도 있어요. 이 헬멧들은 여름철 수상에서도 쓸 수 있고 겨울철 이제 스노보드나 스키를 타면서도 사용을 할 수 있는 헬멧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스키 장갑들, 뭐 호스키 장갑, 심리 장갑 이렇게 있고요. 네, 소프트고 쪽으로 가면은 이쪽에는 슈트가 있어요. 네, 슈트도 이제 종류가 좀 다양하게 있어요. 풀슈트의 종류도 뭐 미리수가 나눠져 있고 반바지로 되어 있는 이제 풀슈트인데 스프링 슈트라고 하는데 이렇게 종류가 좀 많이 다양하게 돼 있어요. 나중에 제가 또 이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타올 판초도 있고요. 이 타올 판초는 이제 여름철이라고 해도 한번 타고 들어오셔서 그늘에 있으면 좀 춥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체온이 떨어지는 걸 좀 방지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있으면 정말 편해요, 타올 판초는. 그리고 이쪽에 이제 래시가드들 있는데 사람들이 되게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게 래시가드는 절대 보온용이 아니에요. 타고 들어오셔갖고 그늘에서 래시가드 입고서 막 입술 파래질 때까지 덜덜덜덜 떨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 래시가드는 이제 물놀이 즐기고 지상에 올라오시면은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는 게 좋습니다. 아, 느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알록달록한 보드숏들도 있고 그리고 이쪽에 구명조끼 베스트가 있습니다. 이 베스트도 일단 상급자 실력으로 올라갈수록 부력이 낮은 걸 입게 되죠. 그게 간지예요. 실장님 이쪽에 있는 것들이 이제 부력 하 제품들이죠? 하까지는 아니고요. 아, 하까지는 여기, 아니에요? 예, 여기 있는 제품들은 뭐 하도 있지만 보통 부력은 중하 정도 됩니다. 예, 하라고 하면 이제 하하고 중하도 또 차이가 또 나거든요. 근데 되게 이쁘게 생겼어요. 네, 여기 보시면 예. 이제 앞에 보시면 코넬리 제품이 있는데 예. 요거 같은 경우는 중부력까지도 나와요. 보통 이제 중부력 정도 되면은 좀 네. 빵빵해갖고 네. 핏이 별로 이뻐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이거는 핏도 이쁩니다. 조금 살짝 한번 보여드릴게요. 빵빵한 것 같으면서도 또 얇아요. 네, 빵빵한 것 같으면서도 얇고 예, 겉보기에는 되게 슬림하게 보이는데 만져보니까 부력대가 빵빵하게 들어가 있네요. 다른 제품들 같은 경우는 여기 옆에까지 옆 라인까지 이렇게 부력대가 다 들어가 있는데 얘는 옆에가 이렇게 빠져 있어서 섰을 때 내가 입고 딱 거울을 봤을 때 옆 라인이 부력제가 없기 때문에 슬림하게 잘 빠지는 네, 라이프 자켓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쪽 보시면 뭐 저렇게 이제 새로 들어온 이제 정상 제품들도 있지만 여긴 이제 할인 품목들이 있어요. 네, 좀 더 저렴하게 뭐 10만 원 안쪽까지도 네, 보통 이제 금액대가 30만 원 넘는 제품들도 많은데 여기는 보시면 뭐 10만 원 안쪽으로 네, 사실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또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매장에 도움이 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 사실 저는 2월을 좋아합니다. 데크도 그렇고 데크도 2월 데크라고 해서 뭐 성능이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디자인만 바뀌는 거예요. 새로 출시된 데크들 아닌 이상은 정말 2월 데크를 이제 구매하시면은 합리적인 소비를 하실 수 있는데 인기가 많은 데크들은 2월 데크가 거의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여성분들을 위한 보조 의류들도 많고 여기 쫄이나 샌들 같은 거 모자 요 모자도 참 유용해요. 바지에 있으면은 아무리 선크림 바르고 있다고 해도 많이 타요.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실장님이 도와주셔서 이제 촬영은 잘 했는데 제가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혹시 제 채널 구독자를 위한 혜택 같은 거를 좀 뭐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일단 그거는 잠시만요. 대표님하고 좀 상의 좀 해보고 네. 범빠님 네. 일단 저희가 이제 대표님하고 상의를 좀 했는데 네. 네. 저희가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 있죠. 네. 구독자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이제 혜택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일단 저희 이제 장비들이 있는데 그냥 와서 구매를 하시는 것보다 한번 타보시고 시승을 한번 해보시고 원하는 이제 이용하는 수상 색장 있죠. 거기서 연락을 주시게 되면
저희가 시승 보드를 가지고 와서 한번 시승을 해보시고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리고 그 현장에서 구매를 하셨을 때 할인 혜택을 드리는 그런 이제 혜택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은 네. 그 바지로 직접 들고 오시는 그렇죠. 어디 어느 바지가 됐든 연락만 주시면은 저희가 시승 보드를 가지고 그 바지로 직접 방문을 해서 시승까지 도와드리고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이제 밤바 TV에 네, 선물로 드리는 건데요. 저한테 네네네 상품권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거를 네, 구독자 이벤트용으로 써도 될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더 감사하죠. 제가 아직 제 채널에 이제 구독자 이벤트 같은 거를 진행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구독자 이벤트용으로 해서 제 구독자한테 양도를 해도 되는 거죠? 네, 그럼요. 네, 그러면 좋은 일에 쓰겠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에 촬영 협조를 드려서 이제 협조가 잘 안 돼갖고 속상했었는데 알고 계시죠? 아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세요? 네. 네, 속상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협조를 해주셔서 촬영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주신 선물도 유용하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뭐 인사하실 거 있으신가요? 일단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많이 연락 한번 주시고요. 네. 편하게 좀 저희가 애프터 서비스도 잘 해드리고 할 테니까 방송을 많이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 정리를 할게요. 왕스몰에서 취급한 주력 장비들은 스키는 신디게이트와 코넬리, 웨이크보드는 하이퍼라이트와 코넬리 이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 소프트고 쪽으로도 다양한 장비를 취급하고 있으니까 한번 방문해서 구경해보세요. 이 영상이 특정 업체의 홍보를 위한 영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걱정되는데요. 선물로 주신 건 어차피 구독자 이벤트용으로 사용하게 될 거니까 제가 금전적으로 이득을 본 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체들의 협조가 있어야 제 컨텐츠가 특정 업체에 치우치지 않게 될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업체 관계자분들이 제 영상을 보게 된다면 편하게 연락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구독자분들께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 업체들은 샵과 주력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 진행한 컨텐츠라 엉성한 면이 많은데 더 노력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할게요. 5만원권 3장인데 한 분께 몰빵하긴 좀 그렇고 3분을 추첨할게요. 다른 사람에게 양도는 못하도록 할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만 참여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 댓글에 이메일 주소와 범빠에게 하고 싶은 질문을 남겨주세요. 추가로 구독 정보를 공개로 설정해놓으셔야 제가 구독자인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이 영상 업로드 후 2주 동안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추첨을 해야 할지 공부해 놓을게요. 제 채널이 커져서 더 큰 이벤트를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